이 뉴욕주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의회는 21일 인디언 포인트 원전의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약 24마일 떨어져 있는 이 원전은 두 개의 지진활동 지질층 만나는 지점에서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진 발생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전은 국제 외교 분야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뽑은 세계 위험 원전 5곳 가운데 한 곳으로 잘못되면 반경 80km 내에 있는 2천만 명의 주민들이 위험을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엔터지사는 원전의 대재앙 대응 능력의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첫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뉴욕이나 LA 등 유권자 2만 명 이상인 37개 해외 도시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투표소 설치 움직임은 제외 공간에만 투표소를 설치토록 규정한 현직 공직선거법상 공간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선거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소 설치와 함께 제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규정한 선거법 현행 조항을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가늠토록 하고 투표 시 제시하는 신분증을 여권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추가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주차 티켓을 비롯해 억울하게 뉴욕시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서류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 업로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보강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행정법 판사 앞으로 이의신청 진술과 함께 사진 등의 자료를 보내면 주차 티켓의 경우 10일 이내에 환경통제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티켓은 한 달 내에 판사가 이메일로 판결을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티켓은 시 재정국 앞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삶의 질과 관련된 티켓은 환경통제위원회를 통하면 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신호와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운전자들도 과중한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각종 첨단 기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연결해 인근 감시 카메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코브라사의 아이레이더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팬텀 얼러트도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운전자에게 감시 카메라는 물론 속도 위반 단속 장치와 스쿨존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지점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단속 지점까지 알려주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고 USA Today가 전했습니다.